다음 질문 볼게요. 쿵푸 파무님. 네. 아기가 이제 24일 차인데 모유수유 자세 잡기가 어렵고 모유 먹이는 게 맘처럼 안 되고 젖을 빨면서 얼마나 먹었는지 배부르게 먹었는지 알 수가 없고 네 100일 때까지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지 네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유도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젖을 빨다가 종종 자기도 하고 또 젖병이 왔을 때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뭐 약아서 아기가 젖을 안 빤다. 저는 사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신생아인데 애가 떼를 쓰느라 운다. 이런 거 이제 도우미 분들이나 뭐 조리원에서 엄마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 뭐 도우미 이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신생아에겐 떼가 없어요. 또 신생아에게는 버릇이나 습관도 없어요. 네. 그냥 우리 아이들은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미숙해서 잘 못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미숙해서 잘 못하는 거는 앞으로도 쭉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엄마의 걱정 우선 접으세요. 접고 현실에 충실하게. 네. 지금 현실에 우리 아이가 지금 미숙해서 젖을 빨다 맨날 자고 졸고 그러면 깨워서 먹이는 거를 해보지만 어느 순간에 아, 이 이상은 좀 아이가 좀더 먹기가 힘들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 때는 유축해서 주는 거예요. 유축해서 주고 우선 잘 키우세요. 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셔도 되세요. 네. 그러면 젖병 거부가 오면 어떻게, 젖 거부면 뭐 어떻게 이런 미연에 자꾸 걱정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젖도 잘 빨고 젖병도 잘 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걱정 우선 내려놓고 아이한테 평안함을 자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엄마는 평안해. 너도 엄마의 평안을 가져와서 너도 평안하렴 하면서 잘 키우세요. 아이가 소변을 하루에 8번에서 13번 정도 싸는지 보고 네. 아기가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는 그냥 소변이 대변을 해요. 소변이 섭취량을 그냥 보여줘요. 네. 그래서 아기가 하루에 뭐 15번, 17번까지 소변을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아이한테 많이 먹여서 소변을 많이 보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현재 먹은 거를 막 고민하고 이거를 100ml 먹어야 돼, 50ml 먹어야 돼,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선 먹여보세요. 먹여보고, 아기가 소변을 너무 많이 싼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좀 줄였는데 아이가 너무 보채. 그러면 그게 피로돈지, 아니면 아이가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지, 그거를 단박에 계속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기를 보고, 이게 배고픈 표정이야? 이게 졸린 표정이야? 내가 판단해서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기들은 신호가 계속 엉겨요. 피곤하면, 먹겠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 배 아픈 것처럼 애가 막 행동이 막 엉긴다고요. 너무 피곤해서 올 때는. 단박에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이제 태어나서 며칠 안된 아기를 관찰하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면 하나씩 엄마도 알게 되세요. 그런데 지금 다른 아이들이 울때 이런 모습인가 우리 아이도 이렇게 했지만 이게 다 동일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뭐든 해보시고 엄마의 지금 이그 댓글에는 계속 앞으로 60ml씩 보충해줘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엄마가 유축을 해서 전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아기가 분유를 좀 적게 먹을 거고, 변화가 있어요. 그 분유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모유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700kcal의 음식을 잘 섭취하셔야 되고, 밥을 잘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종류를 잘 드셔야 되세요. 엄마들이 하루에 한끼 먹고 두끼 먹으면서 모유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모유가 자꾸 줄어요. 하루에 1800kcal를 드시면 모유가 생성 정도만 돼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한 성인 여성이 2200kcal인데, 2200kcal를 드시면, 네, 모유 생성이 많이는 안 돼요. 그래서 2200kcal가 아니라 2700kcal를 드시면, 이 중에 500을 우리가 더 섭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kcal
그다음에 엄마 몸에서 임신 중에 이제 축적됐던 거, 그다음 엄마의 에너지 160에서 260kcal가 합쳐져서 660이나 760kcal가 모유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다 이제 에너지가 나와서 100% 모유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모유가 많아지지가 않아요. 식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식사 3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간식도 좀 드셔야 돼요. 그래야 2700kcal가 돼요.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시고, 당장 모유가 원활하지 않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고, 미래의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아이가 미숙해서, 나도 이제 처음 아이를 낳아서 모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 가슴도 지금 미성숙해서. 네,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엄마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죠. 지나간,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아파서 입원을 했었지. 내가 그래서 지금도 너무 불안해. 아이는 100일이 됐지만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까 너무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마음에 매몰되어 있다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을 살아요.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요. 그죠?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머릿속에만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느라 현실을 막 잘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과 이런 걸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실을 잡아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기의 24일은 오늘 하루, 내일은 25일, 그죠? 우리 아이는 계속 커나갈 거예요. 크면서 아이가 보는 변화, 보여주는 변화도 있고, 엄마 몸도 출산하면서 회복하면서 보여주는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게 충실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그냥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기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실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유도 많아지고, 아이도 점점점 잘 먹어지고, 그렇게, 네, 살아보는 거예요. 네, 저는 엄마들은 항상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뭐가 불만족스럽고 잘안 됐어요? 그럼 잠자리 들어서, 그래,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야. 응,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무세요. 물론 어렵지. 저도 뭐 첫째 땐잘안 됐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엄마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변화되면 왜 바뀌었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댓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또 이렇게 댓글을 보다가 또 엄마들이 이건 내가 꼭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댓글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할게요. 네, 제가 이거 이제 할 시간이 없어요. 애셋을 키우다 보니까. 10살, 11살, 9살, 4살, 5살. 엄마 소리 너무 많이 필요해갖고, 제가 컴퓨터에 앉거나 핸드폰 이거 자꾸 만지면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답변을 잘못 달고 있는 거를 꼭 이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네,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헤세드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네, 엄마들의 어려운 그 심정 안에 큰 위로로 찾아가기를 네, 기도하고 네,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잘 크렴 축복해. 감사합니다.